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캡슐은 할리스 캡슐 2종 최종 정리입니다. 할리스 캡슐이 생각보다 반응이 좀 뜨뜨미지근합니다. 제 영상이 문제였나봐요. 괜찮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두 캡슐을 한 번에 맛을 보고 어떤 게 더 좋을지를 선택해드리면 또 관심이 생겨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제 영상의 조회수는 크지 않을 수 있어도 제 추천에는 많은 분들의 구매와 선택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제 채널에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빠르게 캡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할리스는 2종의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을 출시했습니다. 시그니처 블렌드, 이클립스 블렌드 2종인데요. 시그니처 블렌드는 브라질 원두 60%, 콜롬비아 원두 40%, 이클립스 블렌드는 브라질 원두 50%, 과테말라 원두 5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그니처 블렌드는 균형 잡힌 바디와 중후한 풍미의 커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클립스 블렌드는 다크 초콜릿 아몬드의 고소하고 산뜻한 풍미의 커피로 바디감 밸런스 아로마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가격은 요 한 줄, 그러니까 10개가 들어있는 요 한 줄을 패키지를 매장에서 제가 7,400원, 약 7,400원에 구매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스프레소 일반 캡슐에 비해서는 저렴한 캡슐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시피에 대해서도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레시피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뜨거운 물을 90ml로 추가로 내려서 마시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게 마실 리가 없다. 사람들은 그냥 버튼만 누를 것이다. 저도 그러므로 버튼만 누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각 두 캡슐로 버튼만 눌러서 맛을 보고 어떤 게 더 좋을지 비교를 해보면서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그니처 블렌드는 확실히 산미는 좀 잡힙니다. 그런데 강도가 강한 건 아니에요. 초콜릿 쪽 향이 살짝 느껴지는데요. 두루뭉실하게 좀 다양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딱 이거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시그니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장에서 내어놓는 커피를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었겠죠. 이클립스 블렌드는 코끝을 자극하는 향은 하나 있습니다. 꽃향기가 살짝 잡혀요. 산미 하나가 살짝 잡히는데요. 이게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리뷰했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산미가 저는 괜찮아요. 이게 괜찮거든요. 이 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없는 편인데 이건 매력이 있습니다. 이 향기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 두 커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맛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그니처는 일단 그래도 균형은 좀 잡혀 있습니다. 시그니처라는 이름은 그래도 막 쓰는 건 아니죠. 대신 바디감은 조금 가볍고요. 에스프레소 치고 단맛은 신맛은 적당히 느껴지는데 이게 에스프레소라는 거는 좀 고민 있는 거죠. 뒷맛을 살짝 저를 자극하는 건느는 게 하나 있긴 합니다. 이거는 뭐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이클립스는 여전히 저는 충격입니다. 향에서는 산미인데 맛에서는 하는 거죠. 바디감은 거의 없고요. 산미는 살짝 느껴져요. 향에서 기대했던 맛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맛하고는 쓴맛하고는 저는 조금 약하게 느껴집니다. 굳이 뭔가를 찾아내려고 한다면 다크 초콜릿과 아몬드 쪽이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딱 맞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시그니처라는 이름이 맞다. 이클립스는 뭔가 개성의 의미가 있었겠지만 저는 아직 개성은 뭐 잘 모르겠다. 물론 아직 레시피대로 마신 건 아닙니다. 이거는 물을 더해서 마시라고 설명이 있었죠. 이런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마시면 맛이 과장되어 있어서 좀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룽고로도 내려서 맛을 보도록 하죠. 시그니처 블렌드는 일단 향에서도 비교적 잘 버텼습니다. 괜찮아요. 커피 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 나야 할 것들 다 느껴집니다. 조금 가볍기는 하지만 뭐 룽고니까 이 정도는 양해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클립스 블렌드는 일단은 향은 잘 느끼기 어려워요. 아까는 코를 좀 자극했는데 이번에는 좀 어렵네요. 아쉬워요. 자, 두 커피 향을 맡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맛을 보도록 하죠. 시그니처 블렌드는 연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칫하다가는 좀만 더 물을 더했으면 무너졌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용케 잘 버텼습니다. 뭐 대단한 복잡한 향의 커피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난한 커피예요. 완성도가 괜찮은 커피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수준의 커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클립스는 시그니처와 다르게 좀 못 버틴 것 같아요. 아쉬워요. 커피 향은 있지만 좀 특색이 있는 커피는 아닙니다. 이게 뭔가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서 아쉬움이 많이 저한테는 남는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이걸 드실 때 물량은 조금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류의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 게 좋았느냐?
룽고나 에스프레소나 모두 저는 시그니처로 마시는 게 좋았습니다. 둘 다 커피를 기대할 때 마실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커피의 맛과 향이었어요. 대단히 특별하거나 대단히 어렵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적당히 필요한 거 뭐 없는 거 없고 기대하는 수준의 커피입니다. 할리스 매장의 커피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머신으로 나올 수 있는 커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구매하겠느냐? 둘 다 구매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클립스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시그니처는 고민이긴 한데 여전히 지난번 고민에서도 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더 시그니처가 좋기는 했으나 구매는 안 할 것 같아요. 7,400원의 가격에 저한테는 좀 비싸게 느껴집니다. 쌍커피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보다 조금만 더 저렴했다면 저는 구매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심리적으로 비싸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네스프레소 호황 캡슐인 할리스 시그니처 캡슐과 이클립스 캡슐 2종을 맛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답이 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리스가 후속 캡슐을 출시할지도 궁금해요. 출시하면 계속해서 후속 캡슐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전 앞으로도 새로운 캡슐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 주세요.